제가 평소에 이기적이다, 배려를 모른다, 이런 말들을 평소에 꽤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임을 참여하고 있는데 인원이 꽤 되는데 몇몇 사람들이 불편해한다고 말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쪽 모임이 다양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 계속 모임에 머물고 싶습니다. 모임을 참여할 때는 내 의견을 꺼내놓기보다는 맞추는 쪽으로 가면 되는지 아니면 내 있는 대로 갖추면서 내 질량의 부족함을 알고 모임을 참여하다 보면 상대들이 나를 이해하는 건지요? 제 질량에 맞게 행동을 하다 보면 상대가 처리하게 그냥 놔두면서 가면 되는지요? 내가 사람을 대하는 실력이 부족하면 모임에 안 맞는 사람을 피하고 나를 이해해 줄수 있는 맞는 사람끼리만 만나면 되는 걸까요? 모임을 참여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서로 잘 지낼 수 있는지와 모임을 바르게 참여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하는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그죠? 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지금 사회 진출해서 뭔가 활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생활을 잘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 적응을 못해요. 그럼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내가 대기업의 부장으로 있더라도, 대기업의 부장이 뭐 상당한 직위에 있는 거잖아요. 있더라도 30대에서 미리 어떻게 명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 지금 직장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하루 24시간 다풀 가동하고 있다. 그러면 대기업의 부장 정도 되려고 그러면요, 대기업의 부장은 실력도 물론 있고, 뭐 학벌도 있고, 나름대로 질량도 갖추고 있지만은, 뭐가 있냐면은, 내가 받는 만큼 더 일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대기업의 직장, 삼성, 현대, LG에 들어가면요, 친구들이 뭐라냐면, 야, 니는 그 대기업 있으니까 엄청나게 좋겠다. 근데 왜? 연봉이 많잖아요. 혜택도 많잖아. 근데 연봉이 많고 혜택이 많다는 것은 내가 일을 하는 양이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기업에서는요, 절대, 아무리 네가 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좋은 지금 학교를 지어서 직장이 나오더라도, 내가 그만한지 월급을 줄 때는요, 그만큼 정확하게 일을 다 시키게끔 돼 있어. 그럼 대기업이 부장이 하는 일이 적으냐? 부장만큼 정확하게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한 만큼 내가 월급을 정확하게 받게끔 돼 있어. 그럼 요 원리 안다 그러면,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을 내가 왜 다니는지 원리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피곤한 거예요. 업무만 많고. 그러면은 나중에 생각이 싹 달라지죠.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대기업에 내 들어온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내가 저, 뭐야, 저기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들어올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지금 어떻게 접근하냐면, 열심히, 그죠? 열심히, 그냥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출세하려고. 돈도 좀 벌어야 되고, 앞으로 좀 집도 좀 장만해야 되고, 앞으로 좀 황인도 좀 노후도 좀 준비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돈 버는 쪽으로, 출세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야. 근데 직장을 지금 만들었을 때는 이 자연의 원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특히 지금 30, 40대들이 엄청나게 지금 직장을 많이 그만두는데, 원리를 알고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전부 다 귀농을 해야 되는 거지. 30대에 40대가 지금 귀농할 군번이에요. 근데 30대, 40대들이 지금 귀농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왜 귀농하냐면은, 사회생활하기 힘드니까. 내가 이러려고 인생을 받아온 건 아닌 것 같은데, 뭔지는 알아. 이러려고 내 인생을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하루 종일 내가 직장에 매이고, 그냥 또 월급 받고, 또 다람쥐 쳇바퀴 받냐, 또 가서 열심히 또 일하고, 또한달 되면 또 월급 받고, 요렇게 내가 인생을 살려고 내가 온거 아니라는 느낌을 딱 아는데, 내가 요새 20대, 30대, 40대 되면 일찍이 되게 돼, 사표를 탁 던지고 내가 귀농을 시작 해요. 뭐 토마토나 뭘 재배하면 엄청나게 돈을 버는 줄 알고 뭐 착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근데 이 지금 지식인들이 내가 대기업이 머물 정도면요, 이 사람들이 뭘 지금 먹고 성장했냐면, 남들이 받지 못한 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어떤 교육? 사회 기초 교육. 이 사람이 지금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교 가가지고 내가 명문대를 가서 내가 교육비를 더 냈다 그러면, 내가 엄청난 내가 지식을 내가 갖췄다면요, 내가 지금 공부할 동안에 누군가를 전부 다 희생을 해야 돼. 대한민국만 희생하는 게 아니고요, 인류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에너지 질량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대기업에 다닐 수 있는, 그 지금 대학을 졸업하려면요, 엄청난 지금 공부의 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공부시키려면
이 지구촌의 85 인구도 누구든지 전부 다 희생을 다 해가지고 요 사람이 한 30만원, 요 사람이 한 30만원 전부 다 희생한 에너지가 다 몰려가지고 누구한테 가냐면 이 지식인 한 사람 만들려고 전부 다 교육을 다 시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안다 그러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지금 청년들이 지금 일찍 가서 저기 제주도라든지 어떤 섬에 가서 전부 다 귀농을 할 수 있느냐? 귀농을 하겠어요? 그럼 대한민국 내 예를 들어볼게요. 대한민국이 한참 성장할 때 누가 전부 다 지식인을 다 만들어냈냐면 저 시골에서 농촌, 어촌, 고기 잡아가지고 옛날에 다 뭐했어요? 굴 재배가 다 뭐했어요? 자식들 전부 다 공부시켰어요. 부모는 열심히 되게 굴 양식을 해가지고 이 보도를 전부 다 내 자식이 서울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고 또 저 강원도 두메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요 요새 고르쇠 마실 때 고르쇠 이걸 갖다가 어떻게 돼? 그 고르쇠 나무에서 수액을 채취를 해가지고 이걸 갖다 잘 가공해가지고 전부 다 이걸 또 팔아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전부 다 누구 공부시켰어요? 우리 자식 새끼들 전부 다 공부를 다 시켰어. 그러면 저 강원도 두메 산골도 그렇고 농촌도 어촌도 전부 다 뭐 했냐면 농촌에서 1차적으로 제일 먼저 희생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이 사람들 전부 다 교육을 다 시켰는데 똑똑한 지식인들을 갖다 만들어내기 위해서.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희생을 했느냐? 우리는 그만한 신량이 안 되니까. 우리는 뒤에서 뒷바라지 열심히 할 테니까 좀 멋지게 좀 인생을 살아다오. 그래서 네가 신량을 다 갖춘 다음에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 너희들이 좀 다 해결해 달라고 전부 다 공부를 다 시켰던 거야. 왜? 신량 자체가 다르니까. 근데 지금 똑똑한 지식인들이 이 청년들이 이 자연의 원리를 몰라요. 내가 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갔으면 내가 사회 활동하고 직장에서 중소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간에 전부 다 내가 열심히 내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연의 원리를 모른다는 거죠. 그럼 이 똑똑한 사람 한 사람 만드는 위해서 누가 희생했어요? 대한민국만 예를 든다면 농촌, 어촌, 저 강원도 두메 산골에서 모든 우리 부모 형제들이 전부 다 희생하고 이 사회가 또 국민들이 전부 다 희생을 해가지고 저 지식인 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전부 다 희생을 다 했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내가 지금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에서 뭐 하라고 지금 임시로 있는 거예요, 30대? 이 사회를 모르니까. 학교만 열심히 다녔잖아요. 학교 친구들은 알고 선생님 조금 알겠는데 저게 단팽인 줄 좀 알겠는데 사회 활동을 해야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인간인지 신이지 직장 생활을 왜 하고 있는지 뭐 하라고 지금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원리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네가 돈을 조금 얻게 만들어 놓고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가 돈이 있으면 직장 생활 안 할 거니까. 돈 있으면 직장 생활 할 것 같아요? 멘토라도 돈 있으면 직장 생활 안 하겠다. 뭐예요? 배낭 하나 메고 저기 있잖아요. 유럽 여행. 얼마나 좋아. 하, 저 푸른 바다 보가면서 만나고 먹으면서 랍스터 썰어가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렇게 하려고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네가 지금 경제가 없어야지만이 직장 생활하면서 그 사회에 어떻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직장에 만약에 30명이 근무하면 30명 전부 다 세트를 딱 하나님이 설정을 딱 해놓고 질량마다 딱 구성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뭐 하라냐면 사람 공부를 좀 해라. 어떻게 지금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지 너가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 원리를 지금 모르고 있지 않냐. 왜? 학교 기초만 어떻게? 영어, 과, 수화 이런 걸 잘하거든요. 근데 사람을 대하는 법을 학교에서 가르쳐줬어요? 아 가르쳐줬다. 옛날에 시간 따로 내가지고 옛날에는 우리 때는 뭐였냐면 교련 시간도 있었고 칼로 찌르고 뭐 뒹굴고 교련 시간도 있었고 태권도 하는 시간도 있었고요. 지금 세대들은 그런 건 없지만 뭐 있어요? 예절 교육이라 가지고 이걸 갖다 뭘 한다가 인성 교육이라 이름을 딱 붙여가지고 너가 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는 사람을 대하고 직장에서 부장님, 사장님을 대하는데 너가 인성을 잘 갖춰야지 말이 직장에서 너희들 좋아한다? 이러면서 학교에서 조금 시간 내서 공부시키게 바로 뭐냐면 인성 교육이라 이름하에 뭘 좀 시킨 거예요? 예절 교육을 쫙 시킨 거야. 뭐 하면 부장님한 인사 잘하고 부모님 만남 인사 동네 어른 만남 인사 잘하고 잘 생기고 지하철 타고 가다가 나이 좀 60대 넘어가면 전부 다 어떻게 어제다 첫댄다 해가 전부 다 어떻게 자리 비켜주고 하면서 이걸 전부 다 인성 교육이라 했던 거죠. 이건 인성 교육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절 교육이라. 우리 어릴 때 언제까지 7살 때까지 배우시는 게 바로 뭐냐면 기초 예절 교육이에요. 이걸 갖다가 지금 어떻게 30대 지금 다 성이 된 사람한테 이걸 전부 다 인성 교육이라고 지금 시키고 있는 거죠. 인성교육이 바로 뭐냐면 인간이 사람이 되는 공부 또 사람이 전부 다 신이 되는 공부 그래서 인성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사람을 잘 바르게 돼야 되는데 사람을 잘 바르게 대하는 것은 누가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전부 다 어떤 환경을 만들려고 전부 다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 직장 속에서 뭐가 있냐면 사람들의 모임이 정확하게 있다는 거죠.
회식이 있어요. 왜 회식을 만들었냐면 직장생활에서 내가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이 자연의 원리를 알고 내가 이 직장을 어떻게 내 공부하는 명분을 가지고 내가 진출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 절대 모임이 갈 일이 잘 안 생겨요. 희한하다니까. 근데 왜 모임이 가느냐? 직장에서도 내가 바르게 공부 안 하고, 바르게 공부 안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처음에 사회 진출할 때는요, 내가 사회 있는 환경을 모르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전부 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부 다 사회 멘토가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선배는 좀 못나 보이도 나한테 도움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지금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 저 부장님도 좀 뭔가 좀 부족한데, 좀 성질이 못 되는데, 70만 원 놓쳤는데, 나한테 도움되는 게 또 있어요. 우리 사장이 보니까 비리비리해 보이는데, 저 사람이 비리비리하지만 7년이 금 뭔가 사장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뭐냐면 과장도 부장도 우리 사장님도 전부 다 나한테 멘토가 돼가지고 내한테 엄청나게 지금 어떻게 내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학교에서 뭘 배웠어요? 유척이에요. 뭘 잘했어요? 영어 기가 차게, 회화도 잘해요. 수학 기가 차게 풀어요. 과학 암기 잘해요. 공시 다 외우고 있어요. 너무나 똑똑하다는 거. 이 똑똑한 거거든요. 이 실력이 아니에요. 똑똑한 거하고 실력은 완전히 다른 거야. 근데 나는 이걸 갖다가 뭐냐면 내가 진짜 명문대 나와 실력을 엄청나게 갖고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이게 내 실력인 줄 알고 내가 사회에 진출한 거죠. 그럼 딱 들어가면 사무실 딱 들어가면 사람들 보여 안 보여? 똑똑하니까. 다 보여. 한번 딱 스캔 딱 해보니까 부장 어떻고 사장 어떻고 다 보이는 거라. 그럼 나한테 멘토가 있어요? 네가 멘토인데. 전부 다 사람들 어떻게 보냐면 무시하고 깔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장점이 보이는 게 아니고 왜 교육을 안 받았잖아. 장점을 볼 줄 모르고 단점만 딱 보이는 거라. 단점은 또 기가 막히게 캐는 게 이게 대한민국 좀 더 신들이거든. 딱 보면 스캔하면 다 나오는 거야. 저건 저렇다. 그러면은 부장님이 나한테 줄 수 있는 일을 내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 옆에 있는 선배 하나 있는데 선배가 좀 못나 보이는데 이 선배가 줄 수 있는 에너지 분명히 있거든. 이 선배의 에너지를 내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우리 사장님 줄 수 있는 에너지도 못 받았어요. 멘토가 지금 에너지를 못 받았는데 멘토가 말씀하시는 그 에너지가 뭐예요? 라고 사람들이 의심을 좀 할 수 있는데 내가 정확하게 한마디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